좀두 분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처음 나란히 서는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좀 서로 오늘 뭐 힘내보자라든지 어떤 뭐 이야기 나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 제작 발표회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온 배우랑은 처음에 이제 케미를 맞출 때도 그렇고 리딩 때도 그렇고 워낙 이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모든 배우들한테 다 좋은 에너지를 받았지만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받은 그런 케미였던 것 같고요. 사실 뭔가 드라마 방영 전에 개인적인 일들로 좀 주목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최대한 드라마 홍보나 우리도 많은 힘을 들여서 만드신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저희 입장에 좀 집중을 하고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로서 더 잘하는 모습 네.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배우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어떤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것을 넘어서서 같이 연기하는 게또 프로들이기 때문에 또다 같이 정말 멋진 프로 같은 배우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 나온 배우님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빈이랑 지은이가 겹치는 신이 정말 많다 보니까 네. 연기 호흡을 많이 맞췄었는데 항상 너무 편하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좀 감정적으로 몰입을 많이 해야 되는 장면에서 특히 더 편한 환경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나 또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고요.